네,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여기는 신분당선 동천역 자일은행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장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용인시 수지구 자체도 규제가 해제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계시는 소형 아파트도 분양권 자체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기 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걸 주목해 보시고 계시는 신혼 부부들 등기 치시기 전까지는요. 신혼 특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청약 통장을 사용하실 기회도 노려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선착순 동호 지정 중이잖아요. 네. 파격적인 조건 변경. 뭐죠? 어떤 궁금해지네요. 걸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거는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아마 듣도 보도 못한 전무후무한 혜택일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주실 때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근처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뭐 판교나 분당 생활권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소형 아파트들이나 오피스텔들이요. 아주 작은 원룸이나 1.5룸 정도 크기였어요. 근데 이제 사실 원룸 1.5룸도 수익률을 내기에는 좋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고객들의 니즈가 그래도 더 여유롭고 넓게 생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처럼 투룸에 이렇게 20평대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춘 빌트인까지 갖춘 이런 아파트는 비교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 파격적인 조건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지금도 주말인데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 조금 이제 안 보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착순이다 보니까 빠른 연락이 제일 우선일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다시 리뉴얼 재오픈 판독 조건으로 오픈한 지한 3주 정도 되었어요. 근데 사실 뭐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매일 계약 건수가 매일매일 계약 건수가 더 누적이 늘어난다고.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잡아 가시고 돈을 버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순간 바로 전화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직접 설명을 들어야 이렇게 분양이 마감되기 전에 좋은 그렇죠. 호수, 좋은 층을 골라 할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이제 다 분양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예요? 그리고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입주는 25년 4월이에요. 2년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 4월 말부터 무제한 전매가 오, 가능해요.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군요. 위에도 적혀 있는 부분. 모든 물건들은요, 분양이 완판이 되면은 프리미엄이 100이 되든 500이 되든 1000이 되든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매를 할수 있는 기간이 2년이나 있다. 충분히. 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것도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연락 주셔서 좋은 기회 꼭 잡아가실 수 있길 바라면서요. 여기는 어디였더라고요? 신분당선 동천역 자일은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